안녕하세요. 메탈베스입니다. 와, 환진포에 왔어요. 거진보다는 그래도 수심이 얕으니까 파도가 쎄도 요 앞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파도가 약한 건 아닌데, 야, 이 정도면 투망 한번 던져볼 만도 해요. 뭐 고기가 뭐 보여야지 던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쪽 기수역입니다. 환진포 기수역. 여기가 지금 갯이 막혀 있는 상태고, 저 민물이 다 얼어 있어요. 다 얼음. 호수가 전체가 다 얼어 있습니다. 여기 기수역 요 앞에도 다 얼어 있고요. 와, 여기 좋네요. 뭐 기수가 뭐 터져 있던 뚫려 있던 간에 뭐 일단 화진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 화진포. 네, 거진 해변은 너무 파도가 높아가지고 이쪽 화진포는 그나마 좀 나요. 아, 일단은 한번 투망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맨땅에 헤딩하듯이 한번 던져보려고요. 고기가 안 보이면 그냥 한번 몇 번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기분만 내죠. 예. 일단은 화진포시랑 영상을 먼저 지금 촬영해서 올리고요. 혹시라도 투망을 치거나 고기를 잡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컨텐츠 영상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평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해가지고요. 오늘은 이쪽 화진포 실황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기수역 만나는 지점. 지금 다 얼어 있어요. 저기 화진포 호수 쪽부터 여기까지 다 얼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파도가 쎄도 요 앞에는 그래도 잔잔한 편이에요, 약간. 그래서 투망을 들고 한번 이렇게 싹 돌아다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아, 화진포에서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실황 촬영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화진포에서 메탈베스였습니다.